여성이 어떤 옷차림을 했든 어떤 행실을 보였든 간에 성폭행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데요. 처음.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 트위터에서 성소수자들이나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분들을 팔로잉 하다가 많이 들어봤어요. 어떠한 옷을 입든 그것이 안 옷이든 그렇지 않은 옷이든지 간에 이제 그 옷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의 탓이다.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하철에서 조그만 파인 입고 다녀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옷을 매여준다던가 뭐라고 한마디 하고 간다던가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성폭행범들은 야한 사람들에게 자극을 받아서 성욕을 어떻게 대여하지 못해서 성폭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배욕구나 권력관계에서 당신의 어떤 힘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그건 폭력인 것이지 어떤 네 누가 야하게 입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다. 네, 뭐 군대 내 이제 성범죄 사건들이 제가 조사를 또 나와서 해보니까 1년에 380건,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건꼴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밖에서는 이제 보통 여자들이 야하게 입고 다니고 여자들이 성폭행 당할 만한 일을 하니까 성폭행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군대에서는 과연 왜 성폭행이 일어나는 걸까? 군대에서 군복을 벗고 다니기 때문인가? 아니면 같이 샤워하기 때문인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 그거지. 여자들이 더 조심해야 한다고. 여자들이 옷을 짧게 입어서 성폭행을 하는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짧은 걸 안 입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예방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발생하는 거라고 하면 되게 우발적이고 되게 즉흥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사건들의 대부분이 되게 계획적이고 되게 주도 면밀하게 미리 준비된 것들이 되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번 슬러더크에서 이제 잡년행진한 액션들은 그런 성폭력에 대한 편견들을 또 어떤 면에서 되게 전복시키는 또 깨는 그런 의미를 가진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